사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왜 보테가 베네타에 가면은 가죽 제품을 꼭 구매하는지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소위 명품이라고 불리는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이 있고 각 브랜드마다 시그니처 요소들이 있죠. 구찌 하면 홀스빗, 루이비통 하면 모노그램, 보테가 베네타 하면 가죽과 그린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브랜드에 시그니처 요소가 있다는 건 그만큼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나고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요, 썸네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테가 베네타 하면 왜 가죽과 그린 컬러가 유명한지와 전체적으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저도 카세트백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이 그린 컬러의 레더 지갑만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을 즐겨 입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 시즌 꾸준히 볼 수밖에 없는 게 하우스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보테가 베네타는 1966년 이탈리아 비첸차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브랜드는 미켈레 타데이와 렌조 젠지아로에 의해 론칭이 되었고 가죽을 기반으로 제품들을 생산을 했어요. 이 브랜드의 이름을 직역을 해보자면 보테가는 가게 혹은 작업장이고 베네타는 베네치아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베네치아의 가게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테가 베네타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고퀄리티를 기반으로 헤리티지 브랜드로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가치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You are initial will be enough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를 전개를 했어요. 브랜드를 가장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로고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고플레이만큼 직관적인 건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테가 베네타가 대단한 게 그들의 철학은 과시보다는 품질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로고를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안쪽에만 레터링을 넣었고 1970년대 초반에 인트레체아토라는 독특한 가죽 직조 방법을 택해서 장인들을 기반으로 고퀄리티의 가죽 제품을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테가 베네타를 떠올리면 특유의 로고보다는 이러한 가죽 방식을 먼저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보테가 베네타 특유의 로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디자인이고 보테가 베네타 이름과 동의어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인트레치아토는 이탈리아어로 따은이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보테가 베네타가 이 기법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쪽이라는 곳이 가죽 공방보다는 의류를 생산하는 공방이 훨씬 더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보테가 베네타의 제품들도 신발이나 가방에 필요한 튼튼한 가죽을 재봉할 수 있을 만큼의 힘 있는 재봉틀이 없었고 천이나 아주 얇은 가죽 정도만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재봉틀로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테가 베네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죽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생각을 한 거죠. 아, 이 힘이 없는 재봉틀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죽 제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장인들이 인트레치아토라고 불리는 섬세하고 유연한 가죽을 직조하고 따서 핸드백의 내구성과 퀄리티를 높여주는 우분 패턴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왜 보테가 베네타에 가면은 가죽 제품을 꼭 구매하는지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질감과 입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 오늘날 보테가 베네타의 거의 모든 액세서리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장인 정신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가장 큰 키워드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품질, 절제된 우아함, 장인정신. 이런 가치관을 기반으로 1960-70년대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고요. 80년대에는 예술가나 요즘 소위 말해서 셀럽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컸는데요. 보테가 베네타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는 바로 앤디 워홀이에요. 그는 보테가 베네타의 단골이었고 1985년에 보테가 베네타 인더스트리얼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을 하기도 했죠. 또 하나의 인물은 배우 로렌 허튼이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에서 보테가 베네타 인트레치아토 백을 착용한 게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만 있을 것 같은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90년대의 패션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화려하고 로고플레이 디자인들을 주로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테가 베네타라는 브랜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니멀하고 절제되고 우아하고 장인정신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션 트렌드와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이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갔던 게 아니라 보테가 베네타도 트렌디하고 로고 중심의 디자인으로 막 변경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보테가 베네타를 좋아했던 팬들도 등을 돌리면서 이 보테가 베네타는 90년대에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 힘든 시기를 겪다가 2001년에 이 브랜드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의 케어링 그룹, 그 당시에 구찌 그룹이 보테가 베네타를 인수를 하게 됐고 이 그룹이 디렉터로 임명을 한 게 바로 토마스 마이어였습니다. 이 토마스 마이어는요, 소니아 리키엘이나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에서 일을 했었는데 보테가 베네타로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로고에서 벗어나 이 브랜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로고가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 인트레치아토 직조 방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장인정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더욱더 심어주는 거였어요. 토마스 마이어 때 가장 대표적인 가방 두 개가 있는데 보테가 베네타를 위한 첫 번째 핸드백 디자인인 카바백이 있고 그 후에 노클러치 백을 디자인을 하면서 인트레치아토 특유의 은은한 고급스러움과 우아함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 결과로 10년 만에 회사 이익을 800%까지 늘리게 되면서 2018년까지 디렉터로 있었는데요. 그 후에 임명이 된 게 바로 다니엘 리입니다. 일명 보테가 그린을 알린 보테가 베네타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리는 피비파일로의 셀린느, 마르지엘라, 발렌시아가에서도 경력을 쌓았는데요. 현재 다니엘 리는 너무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다니엘 리는 이렇게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디자이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리의 보테가 베네타는 절정의 폼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니엘 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보테가 베네타 특유의 절제된 럭셔리의 아이덴티티는 유지를 하되 조금 더 모던함을 넣어서 새로운 보테가 베네타를 정의하는 거였는데요. 누가 뭐래도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새로움과 화려함을 대중들에게 인식을 시켰던 보테가 그린 컬러였습니다. 이때부터 보테가 그린이라는 컬러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는데요. 왜 이 보테가 그린이 이슈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컬러라는 게 우리들이 어떤 컬러든 보면 뭔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을 가져다 주기도 하잖아요. 2020년, 2021년이 가장 어려운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집에만 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외출을 할 때만큼의 이 컬러감은 생기를 불어넣었고 결과적으로 이 컬러를 입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대중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덧붙여서 이런 팝스러운 그린 컬러는 사람들이 룩에 포인트를 주기에, 개성을 주기에도 좋은 컬러였고요. 또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연관이 있는 컬러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 컬렉션에서 다양한 아이템들을 디자인을 해서 시선을 사로잡았고 보테가 그린은 2021년 트렌드 색상,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 하나로도 뽑혔죠.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컬러를 떠올린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들도 정말 여러 브랜드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브랜드들에서 보여주는 컬러만 봐도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에르메스 하면 오렌지 컬러가 딱 떠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에르메스는 크림 컬러를 밀다가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오렌지 컬러로 대체가 되면서 1960년대쯤부터 오렌지 컬러가 자리를 잡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테가 그린이라는 컬러도 알려진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아마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니엘 리가 디자인한 대표적인 아이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파우치백, 카세트백, 조디백이 있는데요. 모두 현재 보테가 베네타에서 가장 유명한 가방들이기도 한 밑백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의 컬렉션은 뉴 보테가라고 불렸는데요. 다니엘 리가 와서 성공을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뭐 이런 그린 컬러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모던함을 넣어서 잘 재해석한 것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피비파일로가 셀린느를 2018년에 떠나고 올드셀린느의 팬들이 선택할 수 있을 시기에 딱 맞춰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올드셀린느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리의 컬렉션이 더욱더 팬층을 빠르게 확보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로 1년도 안 되어서 2019년에는 올해의 악세사리 디자이너, 올해의 영국 여성복 디자이너, 올해의 디자이너 등 수상을 안으면서 그해 가장 핫한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보테가 베네타를 올려놓았죠. 현재의 보테가 베네타가 메인스트림이 된 거는 다니엘 리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에 보테가 베네타를 떠나고 그 후에 버버리로 옮기면서
다니엘리 자리를 현재는 마티우 블레이지가 디렉터를 맡게 되면서 컬렉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테가 베네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보테가 베네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나 레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아이덴티티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